자, 2021 안산 해설이 있는 정원 음악회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개그맨 나도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안산문화재단에서 정원음악회를 여러분께 선사함으로써 그동안 쌓여있었던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정원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함께 힐링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공연 궁금하시죠? 네. 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유뉴스의 정원의 학예 팀장님이신 김은주 학예사님의 내 집의 작은 정원 꾸미기 플랜테리어의 정의와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주 학예사님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의 정원 학예사 김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플랜테리어 강의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강의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다 아시는 내용들을 그냥 한 번 더 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유니스의 정원 혹시 다 와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아, 다 와보신 적 있으시면 아마 초창기 모습도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아마 여기에 거의 아무것도 없었던 모습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논밭이었던 공간에 이제 저희 뒤쪽에 저희 관장님 계신데 관장님께서 나무도 심고 열심히 가꾸셔서 지금의 정원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외 정원을 먼저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뒤에 보이는 이풀 실내 정원을 10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 비해서 뭐 실내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식물들, 실내 식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 또 내 집 정원처럼 느끼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랜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플랜테리어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플랜테리어가 단어가 합성어인데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의 합성어인지 혹시 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앞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플랜트, 식물이랑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이제 식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플랜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플랜테리어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집에 식물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랑 뭐 치료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 식물이 공기 정화를 해준다고 해서 요새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한 게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 실내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때부터 플랜테리어가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회자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시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그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데 식물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지금 집에 식물들 다 하나씩은 키우고 계실 거예요. 아, 집에 식물도 있으시죠? 네, 요새 많이들 키우시는데 이 플랜테리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플랜테리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렵지 않고 별로 힘 들이지 않고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플랜테리어의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플랜테리어의 장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플랜테리어의 장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플랜테리어는 지금 다 집에 식물이 하나씩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은 뭐 몇백에서부터 몇천까지 돈이 드는데 이제 플랜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화분 하나만 들여놔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플랜테리어의 단점. 단점은 식물이다 보니까 키우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나는 정해진 대로 물도 주고 햇빛도 많이 쐬고 했는데 식물이 죽어서 많이 힘들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플랜테리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쉬운 식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식물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식물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식물이 뭔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긴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름 아시는 분? 아마 이름 아시는 분. 이게 보통 이 화분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건 행잉으로 많이 키워요. 보통 하얀색 화분에다가 해서 많이 걸어놓는데 이건 이제 스킨답소스라는 식물이에요. 네, 이제 아직 생각나셨죠? 이 스킨답소스는 특히 어디에 놓으면 좋냐면 주방에 놓으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그럼 다음 식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식물은 이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식물 이름 아실까요? 보신 적은 있으시죠? 지금 아마 잎이 작아서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식물은 지금 팔순이라는 식물이에요. 보시면 이게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고 잎이 실제로는 8개는 아닌데 팔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팔순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부방에 놓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공부방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이 팔순이가. 그리고 다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혹시 많이 보셨을까요? 이 식물도? 이거 이름 알아요? 이름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안시리움이라는 식물이에요. 지금 실내정원 3층에 가시면 복도에서도 이 식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안시리움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냄새 제거에 좋아서 화장실에 놓으면 좋은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식물들은 다 이제 흙으로 심어서 키우는 식물들인데 이 흙에 키우는 식물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두 번째로 찾는 게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식물들을 많이 찾으세요. 아무래도 물에다가 심는 게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그런데 모든 식물이 수경 재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수경 재배가 되는 식물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수경 재배를 하려면 일단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약한 식물들은 물에 심으면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경 재배로 좀 많이 하시는 식물들이 지금 이 식물을 얘는 테이블 야자라는 식물이에요. 네, 이 식물이 수경 재배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는 식물이고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있는 흙을 털고 물에 좀 뿌리를 살짝만 씻어주신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화분에다가 물을 담아서 넣기도 하시지만 수정토 혹시 아시나요? 알록달록한 수정토에 개구리알이라고도 부르죠. 그걸로도 많이 키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수경 재배하기에 좋은 식물을 추천해드리자면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이 식물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 식물은 아마 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식물은 호야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이 호야는 뿌리가 튼튼해서 수경 재배하기에 적합한 식물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내 식물이기 때문에 공기 정화 효과도 매우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흙에 심어서 식물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수경 재배하는 방법이랑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저는 흙에다가 심는 것도 너무 어렵고 물에다가 심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또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요?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키우기 쉬운 식물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식물 많이 보셨죠? 집에 있어요? 이거 이름 뭐예요, 그러면?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틸란드시아 종류예요. 네, 수염 틸란드시아라고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모양이 수염이 늘어진 모양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근데 이 틸란드시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물을 어떻게 주는지 알고 계실까요? 이 틸란드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되는데 물 주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물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갔다가 다시 걸어서 말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법이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말라서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습해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 주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걸어놓으면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는 식물을 에어플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플랜트가 간단하기 때문에 플랜테리어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면
방금 제가 저게 이제 수염 틸란드 시아라고 말씀드렸는데 틸란드 시아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틸란드 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손에 그냥 들고 있는데 이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잎에 보면은 하얗게 작은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 이름을 트리콤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편한 데다 두셔도 돼요. 뭐 책상 위에 두셔도 되고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 그냥 넣어서 키우면 되고요. 그리고 물 주는 법은 물에 이렇게 잠기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완전히 말리고 다시 이제 원하는 곳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담가주셨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다음날 일어나셔가지고 넣어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법이 어렵지 않아서 많이 좋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건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얘도 에어플랜트로 많이 하시는 건데 이건 디시디아라는 식물이에요. 이것도 네, 관리법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늘어지는 모양이 예뻐서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총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흙에다가 심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수경 재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에어플랜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흙에도 잘 못 키우겠고 물에도 잘 못 키우겠고 에어플랜트도 물을 줘야 돼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는 저거 세 개 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한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이 뭐냐면 혹시 스칸디아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스칸디아모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칸디아모스는 그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원래 술록이 먹던 이끼였다고 해요. 근데 그 이끼를 채취해서 천연 염색을 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분홍색인데 뭐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염색을 많이 해서 이제 인테리어로 꾸미고 있는데 이 식물은 스칸디아모스는 뭐 이 상태에서 저 자라거나 하지는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 스칸디아모스는 그러면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칸디아모스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칸디아모스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주면 딱딱해져요. 스칸디아모스는 물을 전혀 주실 필요가 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하시는데 스칸디아모스를 좀 키우시다가 만약에 좀 딱딱해졌다 싶으시면 화장실처럼 습한 곳에 잠깐 넣었다 빼시거나 아니면 가습기를 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 작은 화분에 넣었는데 모스가 구입하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크게 와요. 근데 그 모스를 뜯어가지고 그냥 이런 화분 안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고 또 물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플랜테리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뭐 똥손이라서 식물 키우면 다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스칸디아모스를 하시면 돼요. 이것마저 이제 죽는다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스칸디아모스는 이제 물만 잘 신경 쓰시면은 죽을 일이 없으니까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장하실 때 아마 얘기 들으셨을 텐데 선착순 20분한테 스칸디아모스 키트를 드린다고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키트 안에 보시면 저희가 무드락이랑 스칸디아모스 네 가지 색깔이랑 그 다음에 같이 꾸미실 수 있는 나무 조각을 몇 개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집에 가서 하실 수 있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드린 판을 그냥 그대로 써서 꾸미시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해서 머리카락 색깔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드린 판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네모나게 넣어드렸거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자르셔서 지금 이분은 주제가 약간 갈대라고 하셨어요. 지금 갈대가 흔들리는 모양처럼 판을 자른 다음에 모스, 스칸디아모스랑 나무조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꾸미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분은 동물 놀이터라고 주제를 잡으셔서 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꾸미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스칸디아모스로 액자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저희 실내 정원에다가 놓고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린 키트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집에 원하는 공간에 두셔서 플랜테리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랜테리어는 어렵지 않고 간단한 거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무료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을 매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유니스의 정원에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고요. 음악회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일 콰르텟 큰 박수로 청해 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Thank you.
다음은 우리 안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 시립합창단 단원 여러분들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 슬멍을 바래라
다시 한번 경기시립 합창단 단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또 반주해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또 더욱더 아름다운 음악이. 자, 예, 앵콜은 9월, 10월 달에 듣는 거로 하고. 자, 오페라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아, 예전에 그 개그 코너 중에 오페라 가족이었어. 오페라 가족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남자가 부르죠. 여보 일어나 쭉 두들겨요 뭐 이런 개그로가 있었는데 이 소프라노 이분들의 그 아름다운 의상도 정말 멋지지만 이 소리 그죠? 사람 음성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유니스 정원에서 함께한 정원 음악회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네.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난 거 9월달, 10월달에도 본 정원 음악회는 정원 어딘가에서 여러분들께 초대를 할 겁니다. 안산문화재단에 들어오셔서 일정이 어디에 있는지 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안산문화재단과 유니스의 정원에서 마련한 해설이 있는 정원 음악회는 이것으로서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을 해온 저는 개그맨 나도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